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굉장히 자극적이죠. 총알 탄 트럼프주 빨간색, 실제로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표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트럼프 테마주 확실하게 윤곽이 드러났죠.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빨간색 막대 그래프 있는 것처럼 방산, 원전, 확실한 이제 친 트럼프 테마주가 되겠고,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아래로 막대 그래프가 내려가 있는 2차 전지 주들을 뭐 반이라고 할까요? 없겠습니다. 별로 안 친한, 안친 이제 트럼프 테마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방산주들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LIG 넥스원 13% 넘게, 20만 원 넘는 주가가 13% 넘게 올랐고요.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4, 5%, 현대 로템도 7% 넘게 올랐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죠. 한전 기술, 우리 기술. 원전 관련주는 사실 체코 원전 이 그 우선 협상자 선정 관련돼서 이미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제 테마주, 이 방산 테마주, 아니 원전 테마주를 엮이면서 주가가 더 크게 움직였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주들 LG 솔루션, LNF, 포스코 DX, 삼성 SDI 다 떨어졌는데, 사실은 방산주 중에 친 트럼프 테마주에 비해서 낙폭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이제 2차 전지주 어제 조금 아쉽고 좀 답답했던 거는, 최근에 2차 전지들이 좀 반등하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던 차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이런 사실은 대형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어제 내용이 나온 게 2차 전지주들한테는 굉장히 좀 뼈아픈 그런 아쉬움, 이런 부분들을 좀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예전에 그 유가, 예전에 이렇게 그 정치인들에 대한 이런 어떤 테러라든가 이런 암살 뭐 어떤 그런 모의라든가 실제 암살이라든가 이런 피격사건 이런 것도 있었을 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죠. 그럼 시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고 안전자산, 예를 들어서 뭐 채권이라든가 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뭐 달러, 뭐 엔화 이런 것도 올라가는 안전자산들이 선호현상들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오늘 뉴욕 시장 보면 별로 그렇지 않죠. 주식시장 올랐고요. 국채금리도 뭐 소폭 오르긴 했으면 사실 크게 오르지는 않았고, 유가가 오히려 좀 떨어졌고요. 뭐 달러도 조금 이제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뭐 그것도 역시 크게 의미 있을 정도는 아니고, 사뭇 좀 시장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 상황, 과거와는 꼭 같지만 않은 이런 부분들, 또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 봤을 때는 트럼프 테마주는 이런 거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어제 알 수 있었던 하루였다. 그렇게 좀 정리가 되네요. 트럼프 얘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번에는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2기 가능성이 쑥 커졌죠. K 반도체 배터리 초 긴장이다. 이제 뭐 그동안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 두 섹터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 연설문을 싹 뜯어 고쳤다고 그럽니다. 기존의 연설문은 바이든을 욕하는 내용만 주로 들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싹 뺐다고 하고 이제 미국이 이제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 원고 내용을 고쳤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재선은 거의 다 내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배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전제로 바이든과 이제 트럼프의 공약을 좀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뭐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바이든 같은 경우는 기존의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거, 특히 이제 칩스라든가 ILE 이것은 기존의 제조업 관련돼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왔던 이런 정책들을 현상 유지한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트럼프의 공약, 특히 이제 대중국 전략이라든가 제조업 관련된 공약을 보면 바이든 정부와는 좀 더 다르죠. 특히 대중국 전략은 최애국 대우를 철폐하겠다는 내용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건 단순히 뭐 중국을 이제 계속 견제를 하겠다, 압박을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중국과 여기 표현대로 디커플링, 아예 따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상당히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는 이제 1차 재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중국이 전체적으로 미국에 대한 수출이라도 글로벌 수출이 좀 줄어들 여지가 있을 경우, 중국의 중간재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한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레거시 반도체, 범용 반도체가 많이 생산해서 팔고 있는 우리로서는 아무래도 중간재, 이 범용 반도체 수출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을 봐야 되겠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이 트럼프의 정책적인 어떤 그런 성향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지금과 같은 그런 미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더 하거나 또는 이제 어떤 혜택, 보조금 같은 것들 혜택이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되겠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런 부정적인 걱정스러운 그런 전망도 있고요. 반대로는 오히려 이렇게 중국을 더 압박하고 중국의 수출이 이제 글로벌하게 제한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반사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더 커질 수 있다. 이 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업들 얘기 좀 해볼까요? HD현대 쾌속 순항. 새 성장 엔진 달았다. 보통 성장 엔진 달았다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어떤 신성장 동력을 발견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서의 성장 엔진은 진짜 엔진입니다. HD현대가 한 1년여 동안 끌어오던 이 STX 중공업, 이 최종 인수에 이제 승인이 났습니다. 공정위에서. STX 중공업은 선박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HD현대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계열사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선박 엔진을 만드는데 HD현대중공업이 대형 선박 엔진을 만드는 거에 비하면 STX중공업은 소형, 중소형 선박 엔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HD현대가 STX중공업을 인수했다는 얘기는 이제 HD현대라는 이 조선 중심의 그룹에서 선박과 관련해서는 대형 엔진부터 중소형, 소형 엔진까지 이제 이 라인업을 다 구축을 하게 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성장 엔진을 달았다는 의미에서 아주 지금 성장의 어떤 가능성, 동력을 더 확보했다. 이런 의미가 좀 되겠는데요. 이렇게 인수를 함으로써 이제 HD현대는 전 세계 선박 엔진 시장의 37% 이제 확실하게 3분의 1 이상을 장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제 그런 이제 능력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STX 현대 HD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선박 엔진 분야뿐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보면 HD현대에 있는 현대 뭐 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미포조선, 삼호중공업 등등등 이런 SD현대 그룹 내에 있는 전체 이 조선 관련 계열사들을 합해서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아주 비싼 고부가치선, 초대형 LNG라든가 암모니아선 이런 고부가치선부터 저가 컨테이너선까지 다 만들어냅니다. 사이즈도 초대형 그 선박부터 시작해서 작은 중소형 선박까지도 다 만들어내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엔진까지 대형 엔진에서 이 소형 엔진까지 다 만드는 이런 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대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라든가 현대 힘스 같은 이런 그 계열사의 계열사 손자회사 같은 걸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 선박의 개조 수리 심지어는 이제 미국에 이제 진출을 해서 미 해군의 함정을 수리할 수 있는 MRO까지 이제 그 자격증까지 받았죠. 여기에 이제 선박의 그 블록을 쪼개서 만들어내는 이런 기능까지,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기능까지 다 소위 말하는 풀라임을 구축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기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D 현대가 이제 글로벌한 이런 조선 관련해서는 전체 풀 라인업을 갖춘 그런 회사가 됐다. 그건 결국 가격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파트 얘기하는 거는 뉴스 브리핑하고 나서 처음인 것 같죠. 요즘에 서울의 아파트값 뭐 계속 오르고 있고요. 심지어는 서울의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전국의 집값까지 올라왔습니다. 전국의 집값이 7개월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건설주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요. 어제 주요 건설주들 등락률을 좀 막대 그래프로 잘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보면은 GS건설이 제일 많이 올랐죠. GS건설 7.5%. 제일 많이 오른 게 이제 HDC 현대산업이네요. 7.6%. 요즘 축구 쪽은 좀 그런데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대우건설 6%, DLENC, 옛날에 대림건설이죠. 2.4%, 현대건설도 3% 가까이 올랐고, 삼성물산만 조금 떨어졌네요.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금리 인하 임박 전망은 조금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 한번 내리고 나서 더 내릴지는 좀 봐야 되니까 입주 물량 많이 줄어든 거는 뭐 상당히 이제 큰 영향이 있죠. 수급이 지금 깨졌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이제 매매가의 차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갭 투자에 대한 또 니즈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있겠고 청약 경쟁률은 엄청나게 좀 오르고 있습니다. 등등등. 부동산 PF에 대한 리스크 부분, 어제 금융주 말씀드릴 때 있었는데, 조금 예상보다는 좀 줄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결국 이제 건설주들의 어떤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의 하나 포인트는 그겁니다. 서울 중심으로 아직은 좀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는 거, 양극화되어 있다는 뭐 그 부분도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의 집값이 다시 2020년대 2021년대처럼 급등할 것이
5%,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아직 이를 수도 있다라는 점. 건설주들의 주가는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시면서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